오늘은 어떤, 예. 직접 맞추기인데 이게 끌어치기잖아요? 끌어치기에는 전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쳐요. 첫 번째는 끌어치기 계산법이라는 게 있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이루는 여기에 절반 지점을 6시 방향 3팁으로 빠른 속도로 친다라는 그 계산법 근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는데 예. 그 직접 치기는 사전이 필요 없이요. 보통 회전 필요 여기 없죠? 중간에서 이렇게 밑에 주고 이렇게 많이 붙이더라고요. 예, 회전의 의미가 없죠. 이쪽에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거의 그렇죠. 근데 준다면 미세하게 주죠. 예, 많이 주면 두께 실수를 하니까, 그리고 회전을 많이 주면 잘안 끌려요. 뒤로 잘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6시 방향 또는 6시 방향에서 회전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만, 아주 조금만. 그리고 죽여치기 있죠. 스탑샷이잖아요, 스탑샷. 그거를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6시 방향 3팁으로 빠른 속도로 치면 여기를 맞추면 돼요, 여기. 그렇게 되면 두께가 좀 얇아지잖아요. 네. 두껍게 치고 싶다 했을 거기는 때, 큐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Q가 겨냥하는 곳. 여기를 치면 좀 얇으니까 공이 안 모이겠다. 그럼 두껍게 쳐서 공을 좀 모으고 싶다. 그러면 죽여치기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장점을 6시 방향 3팁에서 6시 방향 2팁으로 올려도 될 것이냐, 아니면 6시 방향 1팁까지 장점을 좀 올려도 될 것이냐, 그걸 좀 가늠을 하죠. 근데 그걸 공식화하기는 어렵고, 그건 좀 감이에요. 대신 기준은 있죠. 스탑샷의 장점이 어느 정도냐. 스탑샷의 장점이라는 건 뭐예요? 100% 맞추면 여기 딱 쓰는 거잖아요. 조금만 오른쪽 맞추면 스탑샷은 이렇게 가는 힌트들이 되는 거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죽여치기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뒤로는 못 와요. 스탑샷의 장점으로 뒤로 오긴 할수 없어요. 왜냐면 100% 맞았을 때딱 멈추는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오른쪽 맞으면 이렇게 90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두껍게 쳐서 죽여치기로 아주 두껍게 쳐서 이렇게 보낼 것이냐, 아니면 6시 방향 3팁으로 빠른 속도로 쳐서 좀 얇게 쳐서 요렇게 맞고 요렇게 맞을 휘어 들어가면서 맞출 것이냐, 아니면 당점을 스탑샷보다는 좀 낮게 그 6시 방향 3팁보다는 좀 높게 쳐서 밋밋하게 요렇게 가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경험이죠. 근데 이제 요거 직접 맞추기 위해서 경향점 뭘로 봐요? 현학점은 그러니까 끌어치기 이것에 그러니까 요거 중앙하고 예. 중심선하고 여기 중심선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큐선을 여기를 대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자르는 곳이 공을 자르잖아요. 그 중간선 요거? 이렇게. 여기. 그 중간선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여기를 6시 방향 3팁 주고 빠른 속도로 여기를 빠른 속도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끌어치기니까 느리게 치면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에 하도 그냥 사고는 천천히 쳐라 그래가지고 예. 이러면서 어떻게 천천히 치니까 하단 당점 줬을 때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렇게. 이거 2분의 1 치면 분명히 반드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2분의 1로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로 맞추면서도 1로 가지 않고 득점을 하게 하려면 당점을 살짝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느리게 치면 가다가 이렇게 굴러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굴러가면서 맞으면 절대로 1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백스핀으로 가다가 이렇게 탁 멈추는 상태로 맞아야 분리각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굴러가면서 부드럽게 맞으면 100이면 100다 1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 그힘 조절이 어렵죠. 그래서 저도 가끔 실수를 해요. 이런 거를 여기다가 탁 모으려고 죽여치기성으로 치고 싶은데 너무 부드럽게 치면 밀려가지고 못 맞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한번 쳐보세요, 실제로 한번. 부드럽게 쳐서 여기다가 한번 모으려고 해요. 빨간 공에 도달했을 때
이거는 너무 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맞추기만 했고, 네. 힘줘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좀 세죠. 얘가 너무 많이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제가 보여드리면 29역 갔다 놓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여기에 올 만큼의 힘, 돌아 나가지 않을 만큼의 힘. 이거 분명히 2분의 1 여기에 갖다 놓겠다는 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이걸 여기다 갖다 놓겠다는 게 2공의 힘 조절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 내공의 힘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2공의 힘을 조절해야죠. 여기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아무리 하단 당점을 주고 잘 쳐도 느리게 치면 이렇게 가다가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빨간 공에 도달했을 때 살짝 중단 회전 정도가 남아 있을 정도로. 아이고, 이것도 약간. 이렇게 해야, 이런 식으로 쳐야 얘가 여기에 멈추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걸 쳤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네?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성공. 미적구 근처에 갖다 놓겠다는 마음도 좀 괜찮네. 네, 그것도 뭐 상관없어요. 그 결과는 비슷할 거기 때문에. 이제 미적구에 한다. 자, 보세요. 얘가 여기에 멈추는 힘이잖아요. 그렇게 짰더니 얘도 힘을 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여기 이렇게 모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노력을 하셔야지.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그러면 이걸 지금처럼 친다는 거는 네. 요 기준 요 선보다는 요걸 조금 짧게 쳐야 되겠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야지. 그렇죠. 보통은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두껍게 쳐서 안정적으로 득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얘는 100이면 100 돌아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올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얇게 잘 쳐서 덜 받으니까 네. 얇게 끌어쳐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게 죽여치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렵죠. 네. 왜냐면 성공하면 연속 득점이 가능한데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꽤 연습을 많이 해요. 저게 지금 치신 게 네. 지금 선 해가지고는 조금 아니네. 조금 얇게 맞추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자, 분리각의 공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포인트 여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얘를 2분의 1을 맞추면 부드럽게 굴려서 치면 이렇게 가겠지만 중상단 당점으로 2분의 1을 세게 치면 이렇게 가요. 부드럽게 치면 이렇게 가지만 세게 치면 이렇게 가거든요. 두껍게 치면 아마 이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이 맞는다는 건 이렇게 맞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빨간 공은 이렇게 가겠죠. 빨간 공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흰 공을 이것에 대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당점은 어떤 당점일까요? 맞을 당시에 스탑샷의 당점으로 치면 2분의 1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빨간 공이 이렇게 갈 때 이것에 대한 90도로 간다고요. 90도. 그러니까 스탑샷의 당점이라는 게 그 당점으로 치면 분리각이 90도가 되는 당점이에요. 그러면 100% 맞추면 어떻게 돼요? 스탑샷의 당점으로 여기 멈추죠. 2분의 1 맞추면 이렇게 가죠. 멈추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가게 하려면 어떻게 쳐야 되겠어요? 2분의 1과 100%의 중간 정도 두께를 치면 되는 거겠죠. 두꺼운 두께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저 빨간 공은 얘를 스탑샷의 당점으로 2분의 1을 때리면 맞출 수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근데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탑샷의 당점으로 100% 맞추면 여기 쓰는 거고 스탑샷의 당점으로 100%보다 살짝 오른쪽을 맞추면 님이 비실비실비실비실 이렇게 가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 여기 이 거리에서 스탑을 시킬 수 있는 당점은 이 정도에다가 약간 빠른 속도인데 이 빠른 속도로 중심보다 살짝 오른쪽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좋은가? 반 두께로 반 두께. 아니죠. 두껍게 쳐야죠. 반 두께로 치면 일로 간다 그랬죠. 네. 자, 생각 자,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실제로 스탑샷의 당점으로 2분의 1을 쳐 보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지. 2분의 1 스탑샷의 당점으로 2분의 1을 쳐 보세요. 가죠. 네? 가죠. 정확히 스탑샷의 당점이 아니어도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스탑샷의 당점으로 얘를 치는데 2분의 1이 아니라 정면도 아니고 살짝, 정면에서 살짝 오른쪽을 쳐보세요.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로. 좀 많이 끌어치긴, 끌어쳐서 조금 얇게 치셨는데 좀 더 두껍게 하면서 당점을 조금 올려서 치시면 지금 잠깐만요. 제 얘기 듣고 보세요. 내 당점이 낮았냐 높았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공이 끌리는데 이렇게 끌리잖아요. 이건 당점이 매우 낮은 거예요. 당점이 중심의 중하단이면 이렇게 휘질 않고 밋밋하게 끌려요. 스탑샷의 당점으로 치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직선으로 가요. 직선으로. 내 공이 저리로 가는데 직선으로 가야 돼. 그게 스탑샷의 당점으로 두껍게 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결국 끌어치기 각도 조절하고 두께 조절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는 스탑샷의 당점, 죽여치기의 당점, 그리고 끌어치기 그 기본 계산법 그 세 개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하셔야 돼요.